은동아. 물좀 갖다 줘. 아, 얼마나 아픈데? 너가 마디마디 아주 그냥 난리를 친다, 야. 아. 야. 아, 진짜 가지가지하네, 처음에 백신 맞고 멀쩡하더만 이번엔 좀 이상하네.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. 아, 시킬 거면 한 번에 다 시켜.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. 야, 누나 아프다 그러는데 좀 동생이랑도 말이 좀 그렇다. 아,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자, 지금 다 말해. 어서 들어간다. 병원에서 몸에 좋은 거 좀 먹으라 그러던데 의사 선생님이. 그래서 뭘 먹으라대? 전복죽이나 삼계죽 이런 거. 죽? 죽 막 날려, 씨. 뭐라고? 아니야, 전복죽이나 삼계죽 그거만 있으면 돼? 지금 당장은 그거면 될것 같아. 그럼 지금 당장 카드 줘. 너 오늘 지금 나 아픈 사람한테 돈까지 내라 그러냐? 아, 그리고 지금도 없어. 어디 있는데? 기억이 안 나. 막 머리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백신 먹고 기억이 안 나신다? 아이씨, 너도 백신 맞아봐. 아이씨. 아, 안 되겠다. 나 좀 누워야겠다. 야. 아, 뜨겁잖아. 아, 이 새끼는 왜 병간에 디테일이 없어, 씨. 그럼 불어서 뭐? 됐다. 됐어. 야, 찝찝하다, 씨. 빠르네. 아픈 거 맞아? 갑자기 팔을 올렸더니 인대가 늘어난 것 같아. 인대가? 가제트 팔이야? 야, 김치 없냐? 김치 있지. 야, 장조림 같은 건 없냐? 먹다 보니까 짭조름한 게 땡기는데. 장조림은 엄마에게. 그렇다면 아픈 내가 참아야지. 옛날 죽 먹고 죽빵 맞은 사람 봤어? 아니, 못 봤어. 너 죽 먹은 사람한테 죽빵 맞은 거 봤어? 굳이 맞고 싶지 않네. 아, 다 먹었는데도 기력 회복이 안 되네. 매운 갈비찜 뭐 이런 거 먹을까?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리잖아. 스트레스? 뭐 때문에? 나 아프잖아. 그러면 갈비찜도 내 돈으로? 누나 아프잖아. 나 환자잖아. 뭐해? 자녀 백신이야. 벌어가실 수 있는 거 없나? 갈비찜 먼저. 죽빵 날아간다.